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증 통과에 정부가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역사를 직시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